김원태 의원입니다. 2023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정관님, 예.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안보수 이 네 사람이 동시에 검찰에 출석한 게 22번인 것으로 드디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회유와 압박,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 는 것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김성태를 옥바라지 했던 쌍방울 직원 박상웅, 박상민 이두 사람이 이 22번에 일치되는 날짜에 검찰청에 나왔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떳떳하면 못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안 내면 떳떳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진술 세미나가 이제 그걸 통해서 진술이 세팅됐는데, 검찰은, 이화영 1심 법정에서 유도심문을 통해가지고, 그걸 법정 진술화 했고, 법원은 변호인이 유도심문을 제재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형사소송법 규칙 75조에 제재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정이 거짓말 경연장이 돼버렸는데, 제가 그 실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성태의 7월 11일 증언 녹취록입니다. 문에 이렇게 물어요. 아주 장황하게 묻죠. 2019년 1월 17일자 쌍방울 그룹과 조선의 아태이 사이에 협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계약금 500만 달러 이행 보증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금으로 500만 달러라고 기재한 이유는 외부 투자자들에게 스마트팜 사업 비용의 대납이라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500만 달러가 실제 계약금 성격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이건 전형적으로 유도신문입니다.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쭉 길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답은 아주 짧게 동의의 취지 확인 답변을 합니다.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문과 답을 보십시오. 맞지요? 맞습니다. 것이지요? 예. 맞는가요? 맞습니다. 했었죠? 예. 장황하게 묻고 길게 묻고 답은 아주 짧습니다. 이것은 증인신문이 아니라 검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묻고 김성태가 확인해 주는 겁니다. 또 한번 보실까요? 다음. 저렇게 저건 요즘 법정에서는 볼수 없는 행태입니다. 안부수의 증언 녹취록도 보겠습니다. 4월 18일 안부수의 증언 녹취록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뭐뭐됐기 때문이죠? 예. 뭐뭐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 큰 문제였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들었지요? 예. 있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또 한번 뒷페이지 보여주세요. 뭐뭐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예. 사실인가요? 예. 진술한 것인가요? 사실입니다. 사실이 있는가요? 예. 지금 우리가 80년대 권위주의 시대의 법정을 보는 것도 아닌데, 요즘 법정에서는 이런 증언은 법원장이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수원지법 여기에서만 허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김성태 안부수의 증언이 아니라 검사의 주장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증언이 아니고 죽어있는 증언이고 박지화된 증언입니다. 진술 소멸화를 통해서 세팅된 증언이 그대로 법정 진술화 됐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협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이 조선 아태이가 기재부가 고시하는 금융 제재 대상인지를 정부에 확인해 달라 정당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또 뇌물죄 사건인데 왜 관계없는 이재명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심문하느냐 항의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또 증거인멸 고사 부분에 대해서 심리가 끝난 상태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9월경에 그 당시 이제 변호사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가지고 김현철, 김강민 변호사가 새로 선임이 됐는데, 그러면 이 사건의 증거 기록이 5만 쪽이고
공판 기록이 2만 쪽입니다. 자그마치 7만 쪽의 기록을 재판해야 되면 아무리 적게 받아도 그 변호인들한테 한 달쯤에 증거 기록, 그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변론을 준비할 시간을 줘야죠. 또 적게 받으면 감은 15일이라도 줘야 됩니다. 근데 전혀 변론을 준비할 시간을 안 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하고 변론을 하라는 겁니까? 자, 이런 행태를 보이자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던 쌍방울 대부분 사건을 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사건은 똑같이 이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했지만 쌍방울 대북 사건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 동안 이 수원지법 1심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왜 가져왔을까 다시. 그것은 검찰이 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1심 법원이 검찰로 하여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재판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그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장관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례지만 장관님의 가족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증거관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그 판결을 맡게 됐다. 그러면 그 가족한테 아 판사는 공정하니까 이 앞전 재판 때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열심히 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법 시스템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방법은 없지 않습니다. 네. 이 대북 송금 사건은 처음에 변호사비 대연합 사건으로 출발했다가 그게 실체가 없자 그 다음에는 쌍방울 그룹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다가 김성태가 입국한 다음에 갑자기 경기도를 위한 스마트폰 비용 대납 사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사건으로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김성태 측의 장난이 시작되기 전에 기소된 김성태의 공소장, 안부수의 1심 공소장, 안부시의 1심 판결문에는 명백히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 사건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소장이 변경됐는지 장관께서는 대답해 보십시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모든 내용이 법정에서 다투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1심 재판 진행과 관련된 내용이나 다른 증거 판단에 대한 부분, 증인의 증언 능력,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부분 역시 지금 여기서 아무리 해도 그 내용이 재판장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법정에서 다투어야 될 일인데 저인데 물으시면 제가 오전에 했던 답을 또 똑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관님, 국회에서 의원과 장관과의 공방은 판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질문을 하시면서 재판에 관여가 안 한다고 하는 주장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납득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반사적 효과일 뿐이고 국회와 장관은 국민 앞에서 정확한 실상을 국민께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으로 질문하신 것은 국정감사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정감사 제도 자체를 부인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부인합니까? 이런 저기, 내용은 하지 말라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잠깐 그만하시고요. 예, 해석은 각자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거 갖고 오세요, 법률. 그래서 검찰 독재라고. 저 장관님의 저 태도는 국회와 국정감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모욕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죠. 그거 좀 찾아주세요. 장관님, 이게 지난번부터 계속 문제가 되는데 아예 장관님한테 장관님이 잘못 인식하셔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이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요 조항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법권과의 독립관계, 이 부분은 이제 국회법 이 취지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장관님께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법행정에 대한 국정감사 및 조사는 가능하지만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 내용과 관련되거나 법관의 소송지 재판 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는 인정될 수 없다. 여기까지만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해설서 읽어봤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읽어봤는데 장관님 제 얘기 시간이니까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거나 개정안 이런 걸 낼 때는 입법조사처에 항상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이 법이 탑법과 충돌되는 지점은 없는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또 다른 법에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입법조사처에다 의뢰를 하고, 그리고 입법조사처에서 아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대한 각 조항에 대한 해설, 해석 이런 것은 입법조사처에서 가장 전문적인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법을 해설을 한 국회의 뜻에 장관께서는 따라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법에 대한 해석은 저희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위원장이 말씀을 모르는 자, 바는 아닙니다. 저도 말씀드릴 장관님,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자, 좋겠습니다. 장관님, 예.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점을 말씀을 드렸으니 장관님이 참조하셔서 답변에 참조하시라고 제가 드린 말씀이고 제가 지금 여기서 유권 해석 가지고 논쟁하거나 토론하자는 건 아닙니다. 장관께서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 조용히 하세요. 자, 제가 자, 양쪽 다요. 자, 저희 참전 좀 그만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안을 주고자 하고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국회에서는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발언하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네.